괜찮아요. 먼저 가세요. 12월 11일 실험 대상 고혜림과 최초로 개인적인 만남을 갖다. 이동수단을 이용할 때 영화관이나 레스토랑 운운한 것을 보면 호감도가 상승하고 있는 듯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비치기 시작했다. 특히 주차 빌딩에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것은 신의 한 수인 듯. 그래서 최수연 씨가 나 좋다 그랬을 때 일기 써라 어쩌라 그러면서 막 확인하고 싶었나 봐요. 또다시 삐끗하면 그땐 저 정말 박살날 것 같았거든요. 주의할 점, 개인적인 감정.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실험이 걸려있음을 항상 상기하라. 왔어?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? 그냥 손. 손이 왜요?